예술을 통한 치유와 나눔을 모색해온 포항문화재단에서 이번엔 국제구호개발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네팔 소녀를 모티브로 포항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학교 대신 배틀을 짜며 어린 동생과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네팔 소녀 수니타. 실제 소녀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감동을 더합니다. 먼 나라 친구의 일상 속으로 초대된 주인공은 수니타를 통해 감사와 나눔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입장에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사는지 이제 저는 풍족하게 약간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연극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포항 시민들이 오디션을 거쳐 참여해 3개월 동안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연극 교육과 함께 굿네이버스의 체계적인 나눔 프로그램 교육까지 중간에 같이 넣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공연은 관람료 대신 관람객들로부터 생필품을 기부받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59인전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으며 포항문화재단 직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박성표 개인전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국립발레단의 지젤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